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야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작정하시고 모태에서 택하신 아버지여, 출생한 야곱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광야 세상, 마귀 세상에서 싸우며 노골함을 당하며 짓밟힘을 당하며 슬픈 아리엘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신혼의 날에 보상해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이 땅을 찾아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신부를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안식일에 나귀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오늘도 한음으로 여시고 저희들의 행위를 보면은 마땅히 벌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다 재앙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남은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행동이 잘못됐으니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신부 세마포를 입혀주시사 행위의 온전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야곱의 죄가 없다고 하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이 갈 길이 딱 한 길이 싸우니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에 본문의 칼을 잡혀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모저모로 고통이 많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광 돌리게 빨리 회복시켜서 재단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외국에도 지방에도 오늘 안식일을 지켜서 복받는 복이 복된 날 되게 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것이 믿음으로서 싸우니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심령심령이 말씀만 시시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샘이 솟듯이 솟아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 봅시다. 57장의 예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하다 받으셨어요? 조금 작아서 그렇지요. 평강에 딱 차면 하늘로 가버리죠. 받긴 받았죠? 평강의 관이 누구신데요? 이제 우리 신앙이지. 대답을 버리게 되지. 아니 가깝게 삽시다. 멀리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관계겠어요? 구원 관계죠. 그럼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까지 말고 아니요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함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됩니까? 아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누구를 믿어요? 신랑을 믿어요. 신랑을 믿어야 돼요. 남의 신랑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신랑을 믿어? 자기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야곱의 왕인데 먼저 관계가 부부 관계로 아담을 봤단 말이죠.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아담아 너 부모를 떠나가서 남자가 여자와 한 몸 됐겠죠. 그게 교회와 예수 관계를 가르친 거예요. 궁극적 목적이 그 아담 쳐다가 헐떡거리 보면 하는 게 아니에요. 헐떡거리 아담은요 부모가 없어요. 피조물이지.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합니다. 왜 남 아버지 니가 아버지 같냐. 니도 양의 껍질 여보야 아버지 되지. 예수가 믿는 게 무슨 아버지야. 그렇게 아담은 배총이 없단 말이요. 그래? 여러분 배꼽 있죠? 한마디 많이 나 도망갔나?
아, 아무리 저기 있어. 이건 뭐, 기적 사실이다. 뭐, 배추 없다는 사람은 그건 뭐, 사람의 짐승이, 짐승도 배추 믿어, 진짜. 짐승도 배추 믿지. 배꼽이라는 것은, 배총은 사투리고, 배꼽. 배꼽은 퇴출이야, 퇴출. 논머리로부터 영양도, 영양소를 보고, 보고 줄이거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그냥 소리 잘라야 돼. 몇 센치? 15cm. 이러니까 한 12월단 말이야. 15cm. 그거 길게 자르면 안 돼. 피가 딱 나가. 짧게 자르면 최근 들어. 그렇죠. 15cm 딱 잘라야 돼. 이것이 자라노. 해봤잖아. 자, 그러면은 주께서 뭐를 주시려고 이사야를 보냈느냐? 평강 주시려고. 그래, 당신이 평강의 왕이요. 미가서 5장의 평강의 왕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또 누구 몸에서? 처녀 몸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으로 오셨다 하셨는데, 그럼 다시 오실 때도 성경으로 오실까요? 마음대로 오실까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거든요 하면, 그 예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읽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주요성이 거기 있어요. 1절, 2절은요, 의인이 하액전에 많이 죽습니다. 요즘 죽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악인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심장이 딱 멈췄다.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놨어요. 구원은 예정론입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올 수 없어요. 네? 오는 것도 그분이 보내서 갖고 갈 때도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요. 생명을 다치면 살인죄가 돼요. 미워해도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네가 미워하냐.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러분 옆에 형제들 영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도 실수가 많아도 못생겨도 그 미워하지 말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도 미워한다고? 그럼 악인이 돼. 악인은 순종 안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가 다르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인이요. 아브라함같이. 안 따라가면 이제 책임면요 악인이. 그래서 60만 대중은 모세를 안 따라가고 애굽을 가다가 다 배랑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죽어도 결혼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죄만 짓는 듯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띄어다가 접붙여서 의롭게 만들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 그래서 의인이 죽는데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땅에 것만 찾고 앉았지 이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 본문이 예?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 초상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데려간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도 아니요. 더 좋은 데 갔어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좋아요. 예? 그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불러줘야 되지. 아이고 무슨 죄 짓다 저 죽었냐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 믿을 죄가 없어서 안 살겠냐. 이미 죄가 더 많아. 그래서 왜 안 일어나냐? 회개하고 오라 그랬지. 회개시키면서 나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회개 잘 하고 주님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얗게 갔잖아. 그래서 박장군 갔잖아. 봐도 모르네. 네? 아이, 그래도 새 시대가 좋아. 하나님 뜻이지. 새 시대 아무나 가나.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무나 가는 거. 그분이 소유하는 것이지. 그 2절에요. 그 하얗전에 갔는데요. 하고기 전에, 3대 하고기 전에 갔는데, 2절에요. 그는 편안에 들어갔다. 네? 편안에 들어갔죠. 편안에 어디요?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 하늘나라. 응? 무릎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럼 땅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편히 쉬다가 일하다가 더 좋은데, 영혼이 육체를 벗어놓고, 육체를 벗어놓고 영혼이 하늘나라 갔다. 보좌에, 하나님 품에 갔다. 그래서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 침상은 쉬는 곳이죠. 잠자는 곳이죠. 이 세상에도 침대가 있단 말이요. 땅바닥에는 하여튼 땅은 우리 잠자는 곳이요. 예. 일나서 걸어가면 일하는 것이고. 그럼 하늘나라도, 하나님 침상에 있어요. 편히 쉬는 곳이. 그게 아브라함 품에. 예. 하나님 품이죠. 근데 지옥은 침상이 없어요. 물방울도 없어. 물 한 방울도. 그래도 지옥은 못 갈 것이요. 예? 절대 부탁하는 게 지옥은 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예? 지옥 가면 안 돼요. 꼭 천국 가든지 세시대 가든지 길이 이제 두 길로 갈라지는데 그리고 못 갈 사람은 누구냐? 그럼 하얗게도 가지 못하고
세시라도 못 가고 떨어진 삶이었단 말이오. 그 누군데? 성전 방마당 계시록 11장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런 이게 지팡이요. 이 갈대가 긴게 갈대가 긴게 갈대요. 그래 흔들흔들해 흔들어. 옛날 잣대가 없을 때는 잣대 갈대를 꺾어서 재는 거예요. 땅 재는 거예요. 땅재 줄자도 되고 요즘 뭐 아주 줄자가 좋게 나왔잖아요. 뭐 10m짜리 5m짜리 줄자 봤어요? 옛날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잡아서 한자가 뭐냐? 한자는 여기에서 여기 한자다. 그래서 그냥 대체 대자 가지고 한자, 두자, 그 38자, 한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 빗자도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 방바닥은 뭘 하냐? 예수 믿어도 예수 사랑 안 해. 예배 드려도 예배가 뭔지도 몰라. 철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세시대 안 데려간대. 청량을 받아야 되는데, 청량 받으려면요, 10시부터 여기 와서 탁 꿇고, 그 의자 했는 게 후회스러워. 무릎을 꿇고 부풀어야 되는데, 앉아야지. 감방식은 말이야. 니가 무슨 대감이냐, 앉아서. 뭐, 주세요, 주세요. 꼴값하네. 무릎 꿇고 부풀리는 거지. 정말, 신앙 양심에 좋잖아요. 그래, 앞에 물고선 더 좋은 사람이죠. 일단, 밑에 옆에서 좋다니까요. 양심적인 사람. 평소에 있던 사람. 그래서 성전 안과 밖에 갈라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예언성체 청량한 방법이 방바닥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에게, 공산주의에게 줬다 쳤어요. 이방에, 근데 북방 이방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청량하세요. 죽자기 오면 내가 자꾸 우리 멧돼지인데 우리 죽자기 썩은 거 다 먹을 테니까 놔주세요. 알아서 줄 테니. 그래서 13장 후삼령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여러분 성경 안이요 받게요. 안에서도 청량 받아야 되지. 안에 있다 해도요 무조건 될 거 아니요. 안에서도 막 애기가 젖 먹듯이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가 시간도 바깥한다. 뭐또 볼일 그 많아 또. 예배가 목적인데 성가가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게 어린애 장난이지. 앞으로는요 10시에 딱 여기 사회장 갔으면요 움직이면 안 돼. 자리 뜨면 안 돼. 어서 계속 이러면 돼. 그리고 사회자 보고 오늘은 5분만 좀 사정 봐주세요.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5분 땡겨줬잖아요. 한 10분 땡겨주면 좋겠어. 내 할 말 좀 많이 주면 시간은. 사회는 분명히 9시 50분, 40분부터 20분 전에 하거든. 그렇게 성가, 준비 성가가 40분, 50분이 된단 말이오. 그 여러분도 준비 성가 딱 30분 그러면요. 40분 하면은 20분이 끝나요. 그거 좀 조정해서 좀 해주면 사회장님 부탁합니다. 좀 사정 봐주세요. 30분만 부르고 한개 시간 내려주세요. 예? 내가 그 시간 좀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예배를 갔죠? 뭐 간섭하러 왔어요? 예배를 갔대요. 그럼 내가 살아야 내 식구가 사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들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데 큰일 아니요. 세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도 예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10시부터 맞죠? 정신 10시부터 준비성가 맞죠? 그 우리는 미리 10분 전 20분에 한단 말이요. 사정을 봐서 더 많이 하자고 그걸 알고 고맙게 여기고 미리 와서 불러야 되지. 그렇게 10분 전이거다 10시 10분 30분 전에 30분 10시 20분으로 정됐어요. 이게 예? 그 불합격이에요. 그 예배가 안 돼. 왜 우리가 준비성가 하냐면요 문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호소해서 열려야 그 말씀에 귀가 들어가지. 뚜껑 닫으라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단단한 게 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타지하는 여호와. 겸손합니까? 겸손해요? 왜 대답 못하십니까? 겸손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입을 대답합니까? 목사님도 알면서 그걸 물어. 겸손하시죠? 이렇게 겸손하시고 다이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축복받고. 그러면 의인이 가는 길은 하도 오기 전에 하늘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은전하고 보호받고 새 땅에 가는 길이 있고, 그럼 거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중간에 빠진 건 어떤 놈들이냐? 그 나쁜 놈들이요. 누군데? 예수꾼들인데, 오늘 3절부터 그게 나와, 내용이. 3절부터 가면 안 된다니? 3절에 가는 것은요, 이 성전 방바닥에 대한 거짓선지, 짝꾼들, 거짓 양떼들, 땅의 기복적인 다원론주의다. 음료야, 음료. 육적으로 아니고 영적 음료란 말이야. 영적인 음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하고 신랑 삼았어. 마귀 신랑 따라가. 3절 봅시다. 무녀의 자식. 아니, 무서워. 무녀의 자식이다. 무녀는 무당무자입니다. 예? 한국에 무당이 많아요. 8개 교단이 무당이야. 세정시시다. 노골주로 막 해야 되지. 그 성경 방법하다는 거. 그래서 제수록 필요없다는 거예요. 예언서 필요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바울에 가는 길 가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성령의 편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약한 것. 그러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15장 31절에 허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허봉의 혼을 보였어요. 그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날마다 살아요 죽어요? 옛사람. 그게 뭔데? 이제 네. 하나님을 제 신하는 것. 태요 천하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해 신경질이 왔다고요. 신경질 없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나는 신경질 없다. 네? 그럼 다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 조금 사람, 그럼 작은 사람 신경질 있겠는데 조금 하나다. 속사람 하나다. 난 신경질 있겠는데 속사람 하나다. 그러면 참여만 하다. 그러면 수박만 하다. 수박만 해. 그러면 저 백두산까지 크다. 백두산까지 크다. 그게 맞아. 백삼도 많지. 온통 계획이 꽉 차버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일을 준 것은 그 폐역을 수술하려고. 예? 수술하려고. 폐역 수술하면 얼마쯤 받으면 될까요? 돈? 수술비? 예? 안에 안 잡히죠? 아, 이거 허리 테스트 수술하는데 200만 원도 어떻게 그 의사 좀 잘못했다, 그쵸? 뭐, 찢어서 그냥 제 네이저를 찢었는데 그 한 20만 원 받지, 뭘 200만 원 받아 그래. 잘못했죠? 우리 대만에 갑시다, 의사한테. 돈 너무 많이 받았다. 그게 그 의술, 기술이다. 기술. 아무나 하면 뭐 그게 싸지. 여러분 좀 해보세요. 못하잖아. 그게 폐역을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창조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특허를 받았어. 의사도 매니징 있죠? 예수님이 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야, 네 병원 의사한테 원장인데, 이번에 네 백성들, 그, 세권석에 박힌 폐에게 지를 몽땅 수술해가지고 와서 내게 양을 돌리라. 알았어요. 책 주세요. 그래서 책을 갖다 이제 주사 주는 거예요. 이 책이. 폐역 없으면 약품, 약품, 세일약이란 말이요. 다 받아 먹어요. 네. 네? 약들도 안 먹고 딴 데 갔다도 병 못 고치고 내주도 울어봐도 소용없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에가서 예름의 에가서 3장 8절을 보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복이 누구로 나요? 아버지대로. 그래서 죄인들이 죄짓음 할 말이 있느냐? 없다. 이제는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율법에 전부 마귀보내 싸보니 전부 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정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네.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인자가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악인일 때는 이제 평강이 없는데 3절에서 11절에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악인이 누구냐? 본문 보시다 3절, 무녀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해롭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품에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건 현실 기독교입니다. 예? 한국의 세일교회 바깥의 교회들, 세계의 세일을 모르는 교회는 오늘 3절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방종교 보고 이스라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지. 성경은 교회를 보고 한 말이지, 교회 바깥에 불신자는 저기 이방종교 보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동서남 너만 너씩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독자죠. 그 야곱은 쌍둥이인데 아들 열두를 낳았다고요. 열두를 낳죠. 열두 방패 지파가 돼. 그래서 그 열두 지파에게만 이 땅을 나눠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행에서 한 것이 에스겔 47장 나오죠. 그? 또 모세 때도 여단강 이쪽에서 두 지파 반, 또 건너가서 아홉 지파 반 나눠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행연습한 거예요. 새 시대도 야곱의 지파만 이 땅을 차지하지 이방은 안 된다. 그 이방에 거기 가려면은 야곱의 집에 와서 이사오라 속공이야. 그래서 이방 종족이 나온다 말이죠. 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생각해보세요. 사제에 너희는 누구를 해롱하느냐? 너희는 너희를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페렉의 자식 게휼의 종류가 아니냐? 이게 누군가 도대체? 네, 이제 신문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놓고 답이 나와있어요. 어제 신문에 기독연합신문에 오늘 설교하라고 답을 보냈더라고요. 희한해. 나는 세계를 보면 성경이 다 짝이 맞고 다 성취가 되는 거라요.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도다. 교인을 다 죽여. 어디로 갔어? 쑥물벽에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영적 우상숭배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생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평양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사울왕의 기념표 또 종로가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록에게 몰록은 암몬신 마귀 우상 부처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세약하여 가지 아니하민이라. 참 희한한 길을 갑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고 에세의 길이고 사우랑의 길인데 협상의 길인데요 신사참배 길이고 홍택지 길이고 신사모 목사 가는 길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마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참담함을 인함이 아니냐. 잘 들으셨죠? 네? 그럼 이제 답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기독교연합신문인데 3.1절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뭐 했느냐. 문혁의 자식 되어버렸어요. 무당이 됐어요. 영적으로. 어찌 이 사회가 딱 맞는지 뭐. 백발백중. 응? 읽어드립니다. 3.1절을 맞아서 남북한 교회가 공동예배를 드렸어요. 3.1절 공동예배 교회협의회 KNCC입니다. NCCK 예, 북한 평양 봉수교회에서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남한에서 가진 않았고 전화로 자 예배 출발하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요. 그런데 시간을 달랐어요. 남북교회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교회협의인데 수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달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3.1절 독립운동 92주년 기념 남북 공동예배를 갖고 남북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예배는 교회협과 조선그리스도연맹 이하 조구련 이 교환한 남과 북의 모든 교회들에서 27일 주일에 3.1절 기념예배를 진행한다는 합의 서한을 바탕으로 드려졌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조구련은 같은 날 오전 11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교를 맡은 화해 통일위원장 김기택 감독은 오늘 예배를 통해 남과 북의 교회들이 한반도에 막힌 담을 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에서 오늘 이 예배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감격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상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자고 밝혔다. 여러분, 그게 된 말입니까? 그 성경의 예언서에 남북이 통일될 말입니까? 이사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은 소련의 갑이고 유다가 승리하고 65년에 이런 말씀 모르니까 헛소리. 이게 뭐냐면 방마당이에요. 성전 방마당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무당이야. 예? 무당으로 살아. 아니 서울이 전부 무당인데 무당도 무당을 보고 무당을 해라케? 아니 세상 무당 말고 교회 무당 느낌. 교회 말았잖아 지금. 응? 교회가 무당제로 간다니까요. 맞겠다. 그 아담 하와가 뭐 따라가세요? 뱀. 뱀이 무당 대장이잖아. 육자뱀이. 그리고 이날 예배에는 남북교회 공동선언문이 낭독됐다. 선언문에서 남북교회는 최근 일본 해군 이규삼의 부산 입항과 칸나오토 총기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일본이요 한반도 전쟁부터 뭐 자기도 도와주겠대. 일제시대 잡아먹고 또 도와준대. 그렇게 교회에서 반박한 거예요. 검토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본 총리 사사라. 우리는 너희들 도움만 받는다. 간사하다.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의 죄를 참회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평화헌법 구조 수호 야수꾼이 신사참배 등을 비판했다. 아이고, 지는 무당이라 해서 야수꾼이도 비판하네. 지도 더 큰 무당인데. 그렇게 교회가 자기를 몰라요. 홍태태 신사참배로 다 반대해. 김한삼은 해산물 먹어도 제주도에서 작년에 해지하고, 아이고, 형님, 장모, 하나님, 우리 형님, 신사참배 용서에 다시 돌아서가지고 나무시 돌아서 비판하는데. 나무시시라 우상이 더 커요. 일본이 더 커요. 일본은 한 나라잖아. 그래서 나무신 세계 우상이지 부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어둡게야. 응? 먼데 그 보는데 앞이 안 보여. 당달 봉사야. 응? 먼데 70년 전에 홍택기 우상 신사참배는 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요? 흑암시대. 지금 58년 3월 18일부터 5째 나팔 불 때에 넷째 인이 떨려서 청황색이 나왔다니까요. 예? 청황색, 불초코 청황색. 그리고 그 뒤에는 사망을, 사망에 타고 가는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따라가요. 예? 청황색 말 갈 길은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3.1절 공동예배는, 바로 음녀들이 하는 영적 귀신 찬양, 귀신을 찬양한다. 57장 3절에 무녀의 자식들이 가름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원하고 죄인들 구하라 그러고 심판과 제시되라고 국밥 갈라놓는데 국밥 먹고 우리 손잡고 같이 살자 같이 가자 하면 하나님 볼 때 괘씸한 놈 아니요? 하나님이 에덴을 뒤집어 푼 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알파라면 오메가도 그렇게 미혹을 때에 미혹을 이기는 것은 세일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세일, 애굽땅 중앙계단. 그 다음에 이영문 목사가 누구예요? 조인규 목사가 후임이죠. 교회협의회 회장이 취임을 했어요. 투표해서 김사만에는 물러가고 이제 그 후임자가 됐는데 지난달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단서 감사예배 드렸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디 웃깁니다. 극보수주의자가 이용인은 전에는 다원론이 아니에요. 극보수, 그 보수도 앞장선 보수라 정통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미혹받고 왔다는 게요. 예? 그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 신앙 단체의 회장이 된 것은 획기적이며 한국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치사스럽고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한 것은 자기들은 악으로 본단 말이요. 저 사람들은 쓴 걸 보고 탈다 그래. 저 사람들은 악을 보고 선하다 그래. 저 사람들은 선한 걸 보고 빛이라 그래. 그게 이사야에서 몇 장이 있긴 있는데. 5장 있어요. 똑똑하셨죠? 몇 절? 네, 배웠습니다. 5장 20절. 뭐가요? 승거는 다르다.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선은 악하다. 어둠은 빛이다. 거슬하잖아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영적 말씀입니다. 그래. 이 영문 목사가 극보수인데 극좌파로 갔다 이래요. 뒤돌아갔다.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게 한국이 1번 짓지요. 싸움 1번 짓지요. 다른 탈 데 없어요. 한국서 용잡고 한국서 처맞게 나오고 한국서 5개월에 항충이 잡을 때 인이 나가고 그 한국의 세계 중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열린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조영기 목사는 보수주의자가 교회협의회 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의 인사를 전했다. 예? 알아들었어요? 예. 이용호 목사는 순복 각 사람 아니에요. 그거 가면 안 돼. 이건 보수로 가야 돼. 자기는 보수교단이에요. 장도교. 근데 그걸로 갔다 이래요. 진보로 갔다 이래요. 그게 우파가 좌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좌파 조인교가 막 극찬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조인 목사는 누구한테도 미혹받았나? 강원영 목사. 아카데미 원장.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다 소식을 차고 다녀요. 그 주간지 기자한테 사진 딱 찍혀서 그때 주간지 나왔더라니까요. 무슨 목사가 소주병을 사느냐? 성신이 소주병이냐? 예? 참 기가 차지. 그래서 강원영 목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진보주의자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종 목사가 북한을 향한 기도와 타종교와의 대해 눈을 뜨게 됐다는 조 목사는, 그때 조 목사가 눈 떴다는 거예요. 뭐예요? 낙해도 눈 떨어졌다. 눈 뜨면 안 되는데, 그거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낙해도 눈 감아야 되는데. 강원영 목사 만나서 눈 떨어졌다. 그래서, 타종교도 이해한다. 불교도 이해한다. 알라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모습에 생겨서 폐인이 된, 인간 폐인이 된 거예요. 그거 봐요. 수봉교의 원로 목사가. 내가 앞에 나니까 신문에 앞에 하니, 자기 발걸음이 그래 성경에 맞춰보니 문제의 자식이 된 거예요. 성경 이사야 57장 3절에 누구 보고 말한 거예요? 네?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말할 때. 그 어느 편이 그 세일이 무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진짜. 세일이 무녀입니까? 우리가 무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일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 세일을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사람은 무녀가 되어버리지. 다시 연안하면 무녀가 되지. 그러고요, 조 목사는, 조정규 목사는,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품고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며, 그리고 뱀새끼를 품에 안고, 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뱀새끼야. 그러면 사람들 올 때, 야, 사랑이 많다야. 그렇게 할까요? 예? 야, 정신 차려. 뱀새끼가 니 잡아먹었다, 이게. 그 하와가 뱀 보고, 걸어!
넌 우리한테 말하지 마. 우리 하나님 정상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지킬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런 느낌인데, 뱀이가 안 죽어? 하니까, 안 죽어? 그럼 다른 하나님이야? 그렇지. 내가 용이지. 용을 믿으면 이 땅 다 줄게. 그래서 용 따라가서 저주받고 죽었다고요. 누가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 하와가.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그럼 땅이 저주받았지요. 아담 저주받았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싸우다 실패해서 실패 저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뺏겼어 땅을. 에덴을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용이라요. 좋은 사람은 용의 계통이야. 그렇게 이 싸움은 영적 사상 싸움이기 때문에요. 회개 안 하면요 용이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 용이 용은 강하지만요. 응? 그게 나도 모르겠어 진짜. 응? 왜 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용은 목사와 교회 협의의 합에 대해 강력의 뜻을 전했다. 조영주 목사님이 교회 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용은 목사는 짧은 임기지만 그 WCG 임기가 몇 년인지 한 7년이 걸려 짧은 임기지만 교회협의회 협의 지향하는 선교와 사업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슨 열매? 가시열매 네? 가시열매? 마귀열매 한국교회의 신부로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나눔과 성김의 실천 한국교회 발전연구원 설립 WCC의 성공적 대체 2013년도 WCC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한국에 다 잡아먹겠다는 거야. 북한 지원 및 남북 평화 운동 등을 중점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현주 기자. 근데, 한기총에서요, 금품 돈을 주고 총회장을 선거했잖아요. 이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뭐 그 썩은 향대, 이번에는 좀 한 바퀴 제대로 해서 우리는 WCC를 공격한다! 우린 WCC를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속은 다 썩었는데, 말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WCC 가라 한다 갈 일 아니고, 예? 그게 그 말 안 듣고요. 세일만 과하면 물러가. 예? 여러분 파리 보고, 나가! 내 밥 좀 먹고, 밥상에 먹고, 안 나가? 파리세 때리면 홀로 날아가. 편. 그지 마오. FP라는 다치면요. 다 죽어버려. 그게 마귀 이 곤충 마귀 잡는 약은 항충이 잡는 약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그게 어느 강단에 있긴 있어 지금 감춰놨어 하나님이 가만히 대고 딱 덮어놔서 안 보여 예? 예? 숙성시키려고 예? 맛이 든든하게 숙성시켜 저기 응? 극한도 가오리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저기 집어넣고 한 보름 있어야 그게 이제 홍어 찜이 되고 홍어가 돼 예? 이해했어요? 아, 슬프다, 아니에다. 너를 전통에 감춰놓고 기다린다. 예? 때가 되면 쓰려고. 마그로는 살인데, 저리 오면, 스가라 9장 13절까지, 유다로 하를, 에브라임 살을 거기에다 잡아야겠다. 그게 초막절날 잡아놨다, 날짜를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의 해당되는 말씀은요, 1절도 1절도 아니고, 3절에서 10절도 아니고, 우리는 그 뒤에 그 우리 수혜동들 갈 길이 제 끝에 있다고요. 12절 이하에. 예? 이사회사가 다 좋지만요. 다 담당해서 먹을 사람들이. 사도는 여기 해당한데요. 사도는 이미 사복에서 빠져나갔고, 여기 현재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여계에 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 빠진 사람들은 3절에서 무당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협상 따라가면 안 된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음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장을 채워놓고 내 공장을 거기서 이제 사리강구 내 꿀을 때리고 싶고 예수께 건서 받아가지고 그 13사슬 만드는 공장이 우리 교회라고요. 거기 소가라 1장이 있어요. 18절에 19절 20절 가면서 내 공장이라고요. 그럼 12절부터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에덴 독서 준대요. 성산을 주시겠다. 응?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잘났다고 소리하지만은 너의 소리가 이게 무익하니라. 그렇게 음료를 따라가면은 안 된다. 끝에 가면 너는 후회 막심하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겠고, 여러분 이 땅의 우상은 저기 응? 에덴 동산부터 탈세해가지고 에집트 금우상 응? 쭉 내려가면서 전부 우상이 이제 없어지는데 응? 우상이 없어지는데 지금도 우상이 판을 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악을 취하잖아요. 우상은 악의 계통이에요. 선만 남아서 천년시대 가야 되는데 응? 자, 다 바람에 떠갔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따라합시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살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네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내가 너를 이사시킨 것은 동서남북을 다 너와 자네에게 줄였고 끌어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 있게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에덴성 잡아먹고 아브라함 집 잡아먹고 다이단국 잡아먹고 선지자 잡아먹고 그 마귀가 유대인 손 들어서 예수 잡아먹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를 아직 못 쓴다고 버려서 죽어서 무덤에 부자 무덤에 묻어놨더니 3일 만에 꼭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이 열렸단 말이오. 그게 기적 소품이라. 그래서 로마 병장들이 야 저 너 거짓말 좀 막 뭐라고요? 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요. 그게 극한학교에서 그 예수님 부활해서 여기 붙어 저기 붙어 부활해서도 11배 나타나는데 예수를 자꾸 보는데 어떻게 그 거짓말 통합니까? 산증인인데 예수가 산증인인데 부활의 증인인데 그렇죠? 그게 막연히요 시큰이라고요? 지옥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막에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막의 통입니다. 이 재통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 없어요. 그 아주 과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탈출해서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인가 출 날 출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보면요. 헬라 시대에 될 일을 다니엘이가 묵시를 받았어요.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케타네스라는 시리아의 그 왕조가 8대 손에 와가지고 BC 160, 171년, 165년 6년 반, 7년 동안 2300주야 다이란국 유다를 괴롭힙니다. 예배하지 말라. 예배당에 대지폐를 뿌립니다. 주피도 신을 세웁니다. 이 신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못살겠단 말이야. 응? 이 영적 사상, 신앙 사상 싸움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1938년도에 일본에게 지내버렸잖아. 홍태규 목사 총회장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유대나라는 싸웠어. 그래서 유다시파의 노치사 나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오명이야. 근데 그분의 그분이 탄식을 한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내가 어떻게 좋은지 자꾸 하고 싶어. 이게 우리 사제이거든. 내가 좀 성우가 됐으면 참 예쁘게 하겠는데 이게 농사짓다 와가지고 목소리가 또 똑똑한 것이 좀 듣기시지만 내 목소리 듣지 말고요 이 가사에 좀 집착하세요. 아 슬프다 제대로 됩니까?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이게 한국도 이게 지금 지나가고 지금도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5천년 동안 막 뜯어먹어. 930번 전쟁 나서 옛날 지중해 시대 다이당국은 에집트 뜯어먹었지 아수르 바벨론 메레파다 헬라가 다섯 나라가 막 뜯어먹어. 그래서 뿌리는 못 패더라고요. 다이소 뿌리는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 껍데기 다 잡아가도 뿌리는 남아있어. 예? 뿌리가 약입니다. 예? 여러분 한약은 뿌리가 약이죠. 입속이 약 덜해. 뿌리가 더 좋아. 그래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다윗의 왕국을 나눠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솔로몬 성계 장식이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서 못하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마따리아의 한식 소리. 너무 슬프다.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 너희는 예행 연습한 거야. 인간 종말에 유다가 또 나온다. 그래서 한국의 노래는 전부 슬픈 노래잖아. 배틀 노래, 몸베기 노래, 가등 청청이 나래. 참고 노래가요. 일본에게 압박할 때 만든 노래. 6.25 때 또 미아의 고개 또 잡혀간 노래. 한 불러볼까요? 한 불러봐요. 내가 이렇게. 미아의 고개. 당신은 처사들로 꼭꼭 묶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울고는 끈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맞아요? 내가 이렇게 배워볼게. 가사 찾아가지고 컴퓨터 찾아가지고 저 이제 가사를 가지고 한 불러 봐야 되지. 예? 많이 듣긴 들었죠? 그 슬픈 노래요. 참 한국 사람은 슬픈 노래.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도요, 사단이 슬픔을 당하니까요, 슬픔에 따라서, 새가 노래한다, 아닙니다. 새가 온다. 미국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고양이가 노래한다. 한국은 고양이 오네, 개가 오네, 소가 오네, 지금 온다고 지가 오니까 난도 온잖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슬픔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벗어 1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 하나 뽑아가지고, 그 콩을 뽑아먹듯이 콩먹으면 등신이다. 예? 콩 볶아먹어 보세요. 새콩은 비리비리한 게 맛이 없어. 그렇죠? 우리 한국은 하나의 콩꽁듯이 볶아요. 가마솥 때. 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들은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요. 그게 옛날 유다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 전 계획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스룹바벨, 다윗을 통해서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떠들 달라붙어. 하나님,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얘가 거짓말해서 땅을 뺏었는데, 어디 우리 땅을 뺏어갑니까? 아니야. 이 땅 만든 예수가 사람이 되면 너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로마의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근데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안 믿어요. 십자가는 사람은 다 봅니다. 성경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십자입니다. 예수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네? 내 죄 아니고? 할머니 죄가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고 가셨는데 아버지 책 받았지요. 그 책에 남은 것이 세일창조라요. 우리가 세일창조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 남은 예언서를 다 읽어드리면요. 그 말씀을 우리를 받쳐놓는 거예요. 예? 요즘 봄철이니까요, 10전 대보탕 좀 잡수세요, 한갑 지낸 사람들요. 그래야 전자기 힘이 나. 6월 6일 때문에 음식을 잘 먹어 있대요. 10가지 한약제를 탁 때려서 하루 3번씩 잡숴보세요. 일주일 잡숴보죠. 조금 힘이 나 겁니다. 야, 따뜻한 날에 5천이 좀 상하죠. 10전 대보탕, 저 경동시에 가면 싸구라, 막 원동에 가면 그냥 그늘 막 사서 싸요. 뭐 한약 봐서 괜히 의사 면역증 파괴적 시사님은요, 저 약제사 근제사 가면요, 엄청 쌉니다. 응? 가보실래요? 아, 육은 밥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고, 신나이 그 병들어 누우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요, 이제, 음녀가 되지 말고, 정제를 지켜서 예수님 합당, 예수님과 합당한 사람들, 합당. 예수님 볼 때 합당한 사람. 그래서 이제 본문에 가서요, 57장 14절부터요, 하나님이, 예,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소생을 준다. 그게 예수 씨를 심었는데, 자라나야 되거든요. 중생, 장성, 성결, 역사.
이 신앙의 단계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생 받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밖에 있어요? 또 자라나요? 난쟁이요. 그? 기다리고 난쟁이요. 그? 보통요? 그? 장성.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해야 됩니다. 예수같이 닮아지고, 그 다음에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 이제 폐역을 뽑아주면, 이 세일의 말씀 받아가면은, 여러분 성결교회 간판이요. 성결을 원하지만 성결이 안 돼요. 신경교회 난다니까요. 싸움 한다니까요. 그 성결, 신경교회 뽑으면, 원죄를 뽑으면요. 예수가 돼버려요. 그럼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5개월 역사였어요. 성결 안 받고 못 나갑니다. 그 성결을 우리가 못해요. 일곱 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15, 14절에요. 장차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1, 3절에서 12절, 11절까지는 음력 가는 길은 우상숭배하고 기념비 세우고, 응? 기념비 세우고. 사울왕도 아말렉에 치고, 거기 올 때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줬지, 네가 이겼느냐? 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각을 살리고 양떼를 살려가서 무슨 기념비 차례도 기념비 써보냐.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날 세웠지요. 종로가 연주동에 뭐 차례도 신사탄표 했다고? 뭐 동상도 도와줬다고 기념비 써보요? 죄는 다 져놓고 회개해야 되지. 거기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래서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이 WCG, KNCC요. 예? 우상숭배를, 사상적인 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예? 그 사상전쟁입니다. 예? 사상전쟁이라고요. 그러면은, 지존무사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자가 여호와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 신앙생활은 기초가 통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골방이요. 기도방이요. 통의. 따위서 통회했죠. 10편 50편에. 아버지 성심만 거두지 마세요.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짓고 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따르면 난 죽습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내 동생들 살리겠는데,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신앙의 본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나라를 세웁니다. 예? 다윗이가 큰 죄를 지어서 치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통의 겸손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죠? 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영이 소생 안 된다. 예배 들어도 답답하다. 어? 성경도 보기 싫다. 하나님도 믿기 싫다. 영이 망가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항상 마음이 기쁨이 세워서도 산다. 어? 저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와 같이 살면 좋겠다. 동감하면 좋겠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 생명의 씨를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 되어야 돼요. 자기 혼자 겸손은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다 너는 안 됐다. 예? 하나님 보시 복을 계신다니 돼요. 자연 계실 봅시다. 모든 씨앗은요 땅에 들어가면요 싹이 나요. 싹이 났다 하면은 햇빛을 그리워해요. 그리워. 햇님이 그리워 세상 소리로 햇빛이 그리워 그래서 해바라기는 만나 따라다녀 그 이름이 해바라기야 해를 바라봤다 여러분도 예수가 심어졌다면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 바라기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바라기야 나는 마귀 바라기 아니야 나는 세상 바라기 아니야 난 사람 바라기 아니야 난 오직 예수 바라기야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예?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서로 바라보지요. 하루 전화 몇 통에. 해본 사람. 아, 괜찮아. 다 지나갔는데 역사인데 연애 얘기인데 뭐,
하루 전에 뭐 통했어요. 수도 없어. 시간 가서 뭐 문자 챙겨. 따따따따따.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안 되겠지요? 그래요. 거기서 만나요. 거기 만났던데. 그래서 반갑고 많이 나가. 거기까지 많이 나가고. 그래 봤죠? 나는 그걸 못 해봤단 말이야. 젊을 때. 응? 예를 들어 해보봤어요? 그 해보니까 때가 흘러. 똑같은 거 해보나 안 해보나. 그게 그거야. 이 땅에 천사가 없어요. 다 똑같아. 다 부득이야, 부득이. 다 냄새나고, 예? 그게 그런 줄 아시고요. 이제 새로 결혼식 합시다. 예수님하고, 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정월달에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예, 청첩장 썼어나 다니엘 시장에 청첩장 같이. 그런데 예수님 결혼식은 땅에서 아니야. 공중에서, 공중에서. 요즘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바닷속에도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도 결혼식 하고, 공중에 또, 공중에 가서도 결혼식 하고, 비행기 타고 결혼식 하고, 그 이색 결혼식 하잖아요. 어느 사거리 가서 공원에 가서 결혼식 하고, 어? 나 결혼한다. 뭐 잘라도 못한 것이. 또 우리는 진짜 장하 만에 창조자하고 결혼하지, 창조자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식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땅 위에 태어난 싹은 햇빛에서 죽어요. 그 동굴 안에는 식물이 못 살아. 그 동굴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어. 그 아무리 저 강원도 산피탈에 돌짝밭이라서 콩을 뿌려놓으면 콩이 나잖아요. 그 나다가 돌이 딱 있어, 돌이. 그 돌을 피해서 옆으로 쭉 나가, 또 따라. 또 옆에 또 있어, 또 쭉 나가. 그 뿌리가 엄청 길다니까요. 왜? 돌을 피해서 햇빛 밟고 나온다고. 장애물이 있어도 똥꼬 하나 간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많아. 장애물 경주가 같아. 뭐 교회 못 갈 일이 생기고, 꼭 주일날 또 바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안 가면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 신하고,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성품은 뿌리는요, 우울하고 죽으니까 절대로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으로. 그래서 따라서 식물은 해국성, 땅국성, 성도는 해국성, 땅국성이 있으면 안 돼요. 땅에 맞네요. 해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가 땅에 뿌리 나면요,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뿐이지 세상은 뿌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의인은 이미 말대로 갔는데, 전부 무당이 됐는데, 어차피 나머지 예정된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부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자, 우리 영혼이 예수로 거듭났죠. 아직 육체는 썩어야 돼요. 그 이번에 헌신은 육체가 변화됩니다. 하나 남았어요. 초막절은 육체 구원이고 오순절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 내 앞에 혼비할까 하면이라. 17절. 자, 우리가요, 우리를 모르고 살 때, 내 자신을 모르고 살 때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알려줬어요. 여기 17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요. 부담 안 돼요.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려요. 응? 택한 자를 변화시키려고 잘못하면, 그래서 징계가 많아요. 징계는 여러 가지 있어요. 책망이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걸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뭐 잘못해서 내 맞는 것이.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셔. 그래서 잘못하면요, 때려. 때려. 신랑 신부가 팔짱 끼고 길 가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되죠? 여보, 당신 어때? 나 좀 봐. 하면 신랑 옆에다가 발로 차 안 차. 어? 발로 터져. 야, 니 내하고 팔짱 있는데 왜 딴 보는 거야? 그 두드려 맞죠? 아래요. 보고 싸다. 보고 싸다.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과 파자 쪽 가는데, 마귀가 와서 공사하고 불쭉 쏘고 펴놓고, 자꾸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탁자. 보고 싸다. 거기 3절에 무당이라니, 무녀. 이 자식들은요, 다 죽을 놈들이요. 그렇게 모실 때 60만 대신 어른이 죽었다니까요. 두 명만 남아서 두 명만, 요소 관련만, 응? 그럼 재림 좋을 때 두 증인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로 가는 게요, 구름 타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오늘 각자 구름 타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미국에 나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그래서 응? 그 큰 우주선이 막 가다가 폭발돼 터져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뭐 인간 과학은 한계점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라. 그분은 생각도 다 하시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17절에 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런 거 경험했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락하는데 네?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고 고집부려서 그래. 그런데 딱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가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개혁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변화보다 이것입니다. 고집이요. 고집. 이게 폐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신경질 났어. 하나님 눈 봤대?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천재 충만하신데도 하나님의 기눈이 안 보이니까 지니까 그게 눈이요? 그 가지고 뭐지 깨졌지? 이 사람의 세상의 눈이 그게 눈이란다. 여러분 영안이 영안이지 육신의 눈은요 소경져도 괜찮아. 네? 눈 없어도 소경은 눈 뜨고 예수 믿잖아. 근데 눈 뜨고 가르칠 때는 눈 두 개 뜨고도 안경 끼고도 예수 안 믿잖아. 그게 눈입니까? 양반 치는 맛도 못하지. 내가 무식하게 무식한 말 잘하죠? 양반 트는이 눈입니까? 그니? 그 양반이 이렇게 양반 팔에 귀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강의 왕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의 족보에 가던 사람은 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 붉은 용이 바로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몰살시켜야 돼. 이게 자기 편차가 나갖고 그게 이 나중에 가면 히브리 민족이 국민이 되겠네. 애굽 사람 죽이고 그래서 남자만 죽이라. 여자는 어떻게? 네? 아, 눈 좀 떠봐요. 애굽의 왕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죠? 근데 모세가 남자 여자요? 남자요? 누가 그래? 그게 장가 같지.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네? 제가 많이 알죠? 모세 아버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엄마 누구요? 여기 계시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미리암이 났어도 미리암은 여자거든. 그건 괜찮고 아들을 죽이라 한다. 국법이 그 못 죽이겠어. 너무 인물이 잘 나가죠. 방안이 허원한 거라. 응? 예수 모델인데 죽일 수가 없어. 야 허니부터 버놓고 키우자. 뭐 죽이되든 다되든 키우자. 몇 달 키웠어요? 3개월 키웠어. 100일 키우게. 이놈이 크니까 목소리가 딱딱하게 단박에 나간단 말이오. 그러면 애가 순찰자가 돌다가 우리 민족 집에 남자 소리 나면 들어온단 말이야. 조사하러. 그 붙들리면은 그 가정이 망한단 말이야. 그렇게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갈대 장대 만들어라. 자, 모세 태워서 나일강에 애기 버리자. 애기 버리자. 그래서 예수가 애기 피를 갖다 왔다니까요. 그게 그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죄를 쳤지. 어디요? 바로 왕궁에다가. 누구한테? 처녀. 공주. 공주한테. 야! 너 시리가 안 가고 아들한테 죽게 가라. 네. 어, 덥지? 덥지? 네. 나에게 먹여라. 먹여, 먹여. 네. 그 시녀도 데리고 또 가니까요. 오, 갈대상자 하나가 내려왔더. 그런데 미리 하면 뒤에서 망고거든. 대동식 어떻게 되나. 네? 그게 그 공주가 시켜서. 야, 저 강주리 한 잡아. 뚜껑을 여니까 반해버렸어. 원세가 너무 잘났어. 반해가지고, 야, 내가 양자삼을 택해. 우리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 근데 저질이 있나 내가 절제 안 한단 말이야. 천혜가 졌나요? 그러죠. 그때 미리암이 일어나서 공중에 내가 유모를 구해드리죠. 유모가 친구인데요. 응? 유모가 그래서 요게벳에 가서 전매길 때마다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에는 애굽을 독사시킬 게 아니야. 너는 히브리 민족. 근데 그게 석가된 것이 어떻게 알아들어. 여러분 애기 전복일 때 기도하던 거고요. 애 따먹으라고 그냥 막 무슨 이렇게 벌장거렸고
현명일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선물인데요 이거 잘 길러서 데려가세요 세실에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좀 질투하다 그러지 이 요셉의 딸만 내버려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애굽 학문을 배우고 40년 큰 청년이 돼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애굽 사람을 내쳐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지팡이 들고 개나리 버텨 싸가지고 도망치는 거 어디로 미디안 골짜기로 예. 처가살이라고 처가살이 그게 모세에서 맞죠 그러면 여수님도 분명히 애굽에 피난 갔죠. 요새 노마의 해부당에 칼을 뽑아서 뭐라고? 동방박사가 뭐라 하더노? 야, 성경박사 불러와봐. 왕 열이 난다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 죽으면 되겠네. 베들레헴에. 너희들 동방신라에서 오느라고 걸어오는데 얼마가 한 2년 걸렸죠. 그럼 두 살 밑으로 죽으면 되겠네. 두 살 밑으로 여자는 놔두고 남자만 죽고 여자는 별 볼일 없어요. 여자 치인이 아니고 성경에 여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자 술도 안 쳐요. 남자를 위해서 만든 그렇게 남자만 자주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두 살 몇으로 남자만 죽였어. 그 예수 또리가 막 학살당하는 거야. 모세 또리가 그때 다 학살당하는 거야. 그거는 거울이고, 우리 시대 술을 까별던 우리 또리가 학살당해버려. 정확히 보세요. 우리 또리가 또 은퇴 좀 몰라? 네? 우리 또리야. 아니, 우리 또리가 많이 죽어. 일곱 주머니 칼 뽑았어. 예?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마귀는 용은 애들면서부터 찔러먹어. 지금도 계속 찔러먹어. 그렇게 유다는 계속 공격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진승경전.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전진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헤리야! 그거 잘 따라가서.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18절이 답이 나왔어. 우리 정답이. 야, 니가 아무리 애써도 통해서 해도 니 물은 안 되지. 니 물은 폐액이 안 나가지. 내가 막 해봐. 용서하고. 한 그릇 물렀어도 너를 친히 여겼어.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을 때 야곱의 13화째 길을 봤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습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세계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불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설교 다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이날이 소막절입니다. 이날이 우리가 오고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욕먹고 사람 제게 못 받지만은 우리 속에 폐역 때문에 내 잘못해서 그런데 이리라 이랬는데 자꾸 내 속에 그림이 일로 가자 끌어가. 그게 노마도 있으니까 바울도 고민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 가면 되지? 되지요. 1차로, 2월절로. 근데 소막절 가야 끝을 본다 이 말이야.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불쌍한 걸 뜯어내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뿌리는 있어. 그래서 제게 뿌리가 원죄 가니까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야, 의인은 죽어도 천국 간다. 악인은 무당들은 다 짐승에 밥 준다. 그 다음에 17개부터 네가 탐심 때문에 네가 내가 때려도 네 고집을 했지. 그래서 네 길을 갔지. 네 마음대로 갔지. 네 마음대로 했지. 근데 내가 너 택했기도 버릴 수는 없어. 내가 마지막 때 너를 흥유를 측은히 얘기해서 너를 고쳐줄 것이니 이게 초막절에 오라. 초막절 올 때 호시아 14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준 결기에 다 불보라 했어요. 그 말씀대로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겠다는 거. 그래서 말씀부터 무작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밥을 먹지 말고요. 성경이 좋은 밥이니까 영원히 살아야 유기사니까 영경 약식 풍성이고 부자가 돼가지고 선물하기 같이 남을 나눠줄 수 있는 첫대배가 되고 첫대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성가 31장 부리면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생할 금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여 한란의 고통을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양식을 먹여주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 먹을 양식 이사야 57장 주께서 주님 평강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일길에 갈 뿐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과해서 역사할 종족도 있사오니 이 제단은 애가당 중앙계단 변경의 기둥이 일어나서 아버지 마음씨 용케하고 잠든 종들을 깨우치고 예언을 증거하시고 주님 공중에 흩어볼 때 만날 신부들이 아닙니까? 이 길만 갈 수 있도록 엉망하게들이 애워싸고 공격해도 슬픈 아이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주님이 초막절에 거쳐서 변화체로 공중에 가서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여기 나고자고 없도록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세상에 바라보지 말고 하늘로 가는 길을 찾아싸우니 이 길만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첫대교의 건석들 우리 종교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으라고 선교사업에 이바사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일이 세상같이 많은데 종들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종들을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나가서 전도할 때 청종을 만나도록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도록 종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훈을 해서 이 캄캄한 밤중에 계시록을 들고 예언의 세일을 밝혀서 온 세계를 밝혀 순교자들 원한을 풀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속히 오도록 땅에서 일을 해야 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강하신 역사가 부름받고 올라온 남녀 종들 심령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